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시미언 판다가 알려주는 덤벨만 가지고 강력한 어깨를 만드는 어깨 운동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이나 초보자분들 중에 집에서만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 그중 기구가 넉넉치 않거나 덤벨밖에 없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웜업으로 각종 웨이즈 동작들과 프레스 동작을 맨손으로 진행해 주면서 회전 근개와 어깨 관절, 그리고 삼각근을 충분히 활성화시켜 준다갑니다. 우선 덤벨을 사용하여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서서 진행하는 스탠딩 숄더 프레스와 앉아서 진행하는 시리 숄더 프레스가 있습니다. 스탠딩 숄더 프레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어를 비롯한 신체 안정화를 위한 근육들을 올바로 제어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리 숄더 프레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감 있는 상태로 프레스 동작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변형 동작으로는 덤벨을 내리며 앞으로 모아주는 아놀 프레스가 있고, 이는 양손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교대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레이즈 동작들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깨의 너비를 담당하는 측면 삼각근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가 있습니다. 사레레의 또 한 가지 변형 동작으로는 비하인드 백 사레레로 등 뒤로 덤벨을 모아주는 방식인데요. 더 많은 이완 가동 범위를 가져가며 측면 삼각근의 이완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면 삼각근을 타겟팅한 레이즈로 프론트 레이즈가 있는데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한쪽씩 사용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손목의 방향에 따라 좀 더 디테일한 자극 부위를 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승모근과 삼각근을 동시에 타겟팅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은 바로 업라이트 로우인데요. 개인적으로 정확한 자세로 진행하지 못하는 초보자분들은 다른 레이즈 동작들을 먼저 마스터하고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레터 레이즈 변형 동작들인데요. 옆으로 엎드려서 진행하는 라잉 싱글라 레터 레이즈가 있습니다. 아놀드도 종종 사용하던 종목으로, 일반적인 덤벨 사레레의 경우 하단 구간에서의 부하가 약하기 때문에 덤벨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라잉 레터 레이즈를 사용하여 하단 구간에서의 부하를 높인 변형 레터 레이즈를 추가해주는 것이 좀 더 다양한 자극을 삼각근에 전달해주는데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Bent Over Real Delt Row입니다. 엘보를 어깨와 수평선상에 가깝게 두고 진행함으로써 등이 아닌 후면 삼각근의 자극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상체의 반동을 완전히 제어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al Delt Fly와 엘보의 궤도는 동일하지만 더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헬리니 분들 중에서는 후면 삼각근은 무조건 Fly 종류밖에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Fly와 Row 모두 후면 삼각근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모근의 발달을 원한다면 덤벨을 사용한 숄더 샥스가 있는데요. 상부 승모근보다는 중하부 승모근의 발달을 원하신다면 상체의 각을 좀 더 엎드려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 나온 모든 종목들을 한 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초보자분들은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선택하셔서 각 세트 10회 이상씩 4세트씩만 진행하셔도 충분히 지금보다 강력한 어깨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시미언 판다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시미언 판다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끝나세요.